카페죠. 의사표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의사표시는 별로 말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시냐면, 자 먼저 여기 설명을 잠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이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을 하면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승낙을 하잖아요.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청약과요, 청약과 승낙이 일치를 해야죠. 일치라면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치를 한다, 합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이것을 그냥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법률 행위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직업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요. 이 법률 효과,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법률 행위에 뭐라고 한다? 목적, 법률 행위의 내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는 법률, 여기가 법률 요건이요.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죠. 이때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여기 봐봐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인데, 법률 의사표시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네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표시를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의사표시가 뭔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죠? 청약이죠. 갑이한테 1억 원에 사라, 1억 원에 사라 이렇게 청약을 했죠. 이 청약이 뭐죠? 청약이 뭐예요? 청약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누가요? 표의자가. 표의자가 뭐 한다? 표의자가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계약서예요,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이죠. 갑이 집을 1억 원에 내놨잖아요. 이 사람이 1억 원에 왜 내놨겠어요? 계약서 쓰려고요? 아니라고 얘기했죠. 매매대금 1억 때문에요. 을은 왜 승낙을 했죠? 1억 원에요. 뭐 때문에요? 대금 등기를 가져오려고 하죠. 등기. 그러니까 결국 갑이 표의자로서 청약을 한 것은,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첫 뭐냐면, 첫 번째 표의자가 여기 매매 대금을 뭐 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 이 원한다를 뭐 한다? 법에서는 우욕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욕한다. 그래서 우욕한다. 뭐를요? 매매 대금을. 근데 매매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죠. 결국 뭐라 하냐면, 우리가요, 이제 봐.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뭐죠? 의사표시는 청약이죠. 청약은 누가? 표의자가 뭐 한다고? 원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우욕한다. 뭐를요? 대금하고 등기. 그럼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 법률 효과를 원한다, 우욕한다. 이 말이죠. 이 법률 효과를 원하고 우욕하는 이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의사표시 한 말은 이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반드시 나하고 똑같이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항상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우욕하는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관계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 가지 단어만 들어가면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의사표시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104페이지요.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뭐죠? 법률 효과의 발생을 표의자가 원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의욕한다. 법률 효과를 의욕한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는 뭐에 속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지금부터 여기 봐.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적 자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적 자체 원칙. 이 사적 자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적 자치죠. 이거는 뭐죠? 사적 자치는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을 해.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의사를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표시한 대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갑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결정 것을 학원한테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표시한 대로 책임을 지는 것, 내가 스스로 결정했고 결정해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말을 했으니 표시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무슨 말을 딱 하죠. 화를 갑자기 버럭 내죠. 야, 너 왜 그렇게 화내니? 나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런 말 하죠. 그럼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정한 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편이요, 들어온다면 아침에요, 뭐라 한다? 아침밥 없어? 그러면요, 어떡하죠? 둘이가, 어느 정도, 부부간에요, 사랑스럽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죠? 미안해. 지금 빨리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으면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남편이요, 밥 없어? 그러면 내가 밥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건 왜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에서 보면, 친한 사람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 있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화해를 하면 다행인데 그걸 서로가 꽁 아니 서로가 담아둘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나한테요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이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무슨 말 하면 나도 모르게요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요?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하죠. 그럼 상대방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럼 상대방이 무슨 말 하면 아무렇지 않게요? 온화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대방을 대할 때 보면 그 표현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원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학원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때로는요, 학원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소공이 가는 것도 있지만 소공이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형성을 시켰냐 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에요. 너무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속담 같은 거 보면요. 사자성어를 보면 유유상종이란 말 있죠. 저는 이 공정회사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면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별 말도 아닌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말이요. 그냥 그 사람이 누구하고 말하고 누구하고 친한가를 보면은 왜 그러는가? 같은 성향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말할 때 코드가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분하고 친한지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아닌 척 해도 그 사람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맞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어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내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고 누구하고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 있고 내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상대방을 내가 친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거울인 것이에요. 알겠죠? 왜냐,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사 형성 그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얘기했다,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사자성으로 맛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요단강을 건널 날이 며칠에 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자신의 감정선의 범위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부탁하면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한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먼저 의사를 결정해. 이것이 1차적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1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해? 표시한 거에 책임이죠. 이것을 2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표시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 원칙, 이것을 뭐라 한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의 원칙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묶어서 뭐라 한다? 이것을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법률행위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자유라는 것은 의사 표시 자유와 똑같은 말이죠. 이것은 누가 하는가? 내가 개인이 하는 거죠.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을 스스로가 다스린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다스린다? 내가 결정한 대로 표시하고 표시한 데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익명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보면 뭐 다음이라는 것도 보면 게시판에 보면 포털사이트 보면 그 댓글 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그 악담이나 이런 것도 쏟아붓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누군가가 상대방이 누군가 안 보이니까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을 질 일이 있다 그럼 그렇게 말하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사회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인 것이에요. 그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죠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의사하고 여기 의사하고 여기 표실 앞에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표시를 상대방한테 표시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한다? 여기를 객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의사 그러면 주관적이고 표시 그러면 객관적이에요. 의사는 뭐다? 의사는 나한테죠.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표시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또는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알아야 우리는 지금 의사표시는 하나의 수학공식하고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나 더 보시냐면요. 이걸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겠죠. 의사표시는 당연히 의사하고 표시가 두 가지가 묶여서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의사는 주관적이고 표시는 객관적이죠? 그런데 의사표시는 보통은 다 99%는 똑같죠. 내가 이 집을 1억 원에 팔고 싶다. 팔고 싶다. 의사죠. 결정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1억 원에 살래? 그래야죠. 그럼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팔고 싶다. 살래? 이것을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1억에 살래? 그러지만 이미 결정을 얼마로 결정이 됐죠? 1억으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상대방은요?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분이 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시니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에 앉으면 뭐나 하나 또 더 잘 들릴까 봐서 앉았더니 이건 뭐 더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차라리 그럼 맨 뒤에 저렇게 앉아있으면 거리라도 보니까 모르면 그래도 편안이라 하는데요. 지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앞에 앉으니까 졸리지도 않고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분의 그 표정이죠. 표현 겉으로 나타난 건 표시잖아요. 이 표시를 보면 졸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참 이분은 학습 태도가 됐다 이렇게 그냥 학생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 한 1월 달쯤 되면 선생님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그 있잖아요 맨 앞에 앉으신 분 이렇게 아 그분은 아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맨 앞에 앉은 거 보니까 분명히 그분 합격이겠죠. 그럼 우리는 예 그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는 이분이 학원에서는 앞인데 집에서는 공부한 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만 봐요? 항상 상대방은 뭐만 본다?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의 마음속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연인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자주 얘기하고 이게 돼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전까지는 이것은요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럼 항상 뭐만 가지고 표현한다? 판단한다? 얼굴 표정 가지고 판단하죠. 계속 인상 쓰고 있다? 혹시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요 생각을 하느라고 인상 썼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어디 아프냐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만 보니까요? 표시만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뭐죠? 연인관계처럼 부부관계처럼 가족관계처럼 오래된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매매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 만난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다루는 것은 민법인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끼리.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죠?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죠?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걸 알려면 오랜 기간 만나야 된다니까요. 가족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뭘로 본다?
표시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시를 A라고 표시했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뭐로 결정됐다? A로 결정이 됐으니까 A로 표시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분이요 마음속의 결정을 이걸 나한테 사래 천만 원에. 그런데 원래 이것은요 1억짜리거든요 그런데요 천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천만 원에 사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럼 나는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싼 게 나왔지? 그 이게 물건이 좀 무슨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싸게 났으니까 산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고 한다? 아 내가 어제 미안하다고 원래 이거 내가 5천만 원에 사라고 해야 되는데 실수해서 천만 원에 사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죠. 너 지금 어제까지 천만 원에 사라고 해놓고 내가 산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또 5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어제 천만 원에 사라고 한 것은 너가 천만 원 받고 싶으니까 천만 원이라고 했지. 너는 지금 떼쓰고 있는 것이다. 팔지 않으려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계속 뭐 둘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기의 의사결정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봐봐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차를 운전을 하죠. 그러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차를 운전하면 교통순계 날 잡아 안 잡아? 안 잡죠. 왜요? 의사가 표시가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는 내 마음속의 생각과 표시가 동일하면은 이걸 가지고 누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 생각하고 표시가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1억 원에 팔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문자로 보낼 때는 어떻게 문자로 보냈다? 문자로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죠. 얼마예요? 천만 원이잖아요. 나는 1억을 받고 싶어. 그런데 1억에 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일시백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천만 원으로 보냈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은 얼마죠? 1억인데 상대방한테 천만 원에 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이제 갑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을이 이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갑이라는 사람의 생각, 마음속의 생각을 알아 몰라? 모른다고 했잖아요.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만나는데 오, 딱 마음을 보니 마음은 온화하고 무슨 귀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표의자인데 표의자의 의사를 알 정도가 되면 그건 가족관계라니까요.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은 뭐대로 느낀다? 표시대로. 지금 의사 표시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요 알았어 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천만 원이야? 나 너한테 1억 원에 사라고 했는데 왜? 자기는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1억. 문자는 얼마로 왔어? 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야 문자가 천으로 왔는데 이렇게 갑이 뭐라고 한다? 오 미안해 공 하나가 빠졌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우리 또 뭐라고 한다? 너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는 거냐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죠. 그럼 누군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는 법을 준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법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은 언제 개입하냐? 뭔가의 관계가 깨뜨려졌을 때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법이 강제력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하고 표시가 똑같을 때는 법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그 일치한 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요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단 말이 나와. 두 사람 간에 합의를 했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합의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돼. 여러분의 생각, 오 공부하면서 내가 공중에서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배웠는지는 모르고 내가 왔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로 강의 듣는 것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법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죠?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의사대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표시대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한다? 죄송해요 나는 원래 1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이 하나 빠졌네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아 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1억짜리지 천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을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인정을 해주면 1억으로 청약한 것으로 보고 만약에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면 일단 얼마로 청약한 걸로 봐? 천으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그러면 가장 큰 손해죠? 갑이 손해잖아요.
갑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덜 눌렀다고 해가지고 1억짜리가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책에는 어떻게 되냐? 법률 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법률 행위의 해석이죠. 그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법률 효과. 여러분 법률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죠? 법률 효과를 법률 행위의 법률 행위의 뭐라고 한다? 목적.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의 뭐라고 한다? 내용. 법률의 목적, 법률의 내용을 확정시키는 거, 확정.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해석이란 뭐냐?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거래. 그럼 법률 효과가 뭐죠?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는 대금이 얼마냐 이 말이죠.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죠? 매매 대금이 얼마인가를 확정시킨 것이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고 그래. 그냥 듣기만 해. 그럼 매매 대금 지금 얼마예요, 여기? 아, 1억이라고 돼 있죠. 왜 1억일까요? 매매 대금이 왜 1억이 돼 있죠?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청약을 얼마로 했어? 그러니까 청약을 1억으로 했으니까 1억을 받는 거죠. 2억으로 했으면 얼마 받아? 2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목적, 법률효과, 매매대금이 얼마냐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인데 이 목적, 대금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은 뭐를 봐야 알죠? 청약을 얼마로 했는지를 봐야지 알죠. 그렇지 않나요? 결국 청약은 뭐죠? 의사 표시인 거죠. 결국 의사 표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효과를 확정시키는 것인데 법률행위는 곧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좋아요. 그럼 가면 되죠 지금부터. 자 이제부터 한 번도 아니니까 자 갑. 갑이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죠? 표의자가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뭐라고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이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죠. 우리가요 의사표시가 어떻게 되죠? 마음속의 생각은 1억인데 표시를 1억 했어.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이걸 회사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했죠. 마음속의 생각은 1억인데 표시는 천에 사라고 그러죠. 천에. 그러면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않죠?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나 혼자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러면 나 혼자 샤워하면서 옷을 다 벗고 있어. 옷을 다 벗고 샤워하죠? 옷 입고 영화 보면 옷 입고 샤워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 혼자서요? 옷 다 벗고 샤워하죠?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문제는 뭐죠? 그 옷을 벗은 상태로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묻는 거예요. 돼? 안 돼? 왜 문제가 되죠? 누가 있어? 없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나의 몸만 보여.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나는 옷을 샤워하고 이렇게 있다 따뜻한 데 있다가 잠깐 까먹고 옷을 입은 줄 알고 잠깐요 밖에요 저 우편물이 왔나 싶어가지고 잠깐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모르고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나는요 밖에 나갔는데 상대방은 나 뭐만 봐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이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죠? 그걸 공연 음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공연 음란죄. 아무리 자꾸 잠깐 깜빡했는데 음란죄. 제가 형사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옷 벗었잖아요. 샤워장 안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는데 옷 벗었잖아요. 혼자 워킹 연습하죠. 알겠죠? 그래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는 표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을 때는 뭐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모습인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밖으로 나왔으면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죠.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상대방 없으면 의사가 중요해요. 상대방 없을 때는 의사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 그걸 알아는 거예요. 아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네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의사보다는 표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있으면 뭐대로요? 표시대로. 표시대로 청약한 것으로 봐. 표시대로. 그럼 우리가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을 할 때는 이 을이 승낙할 때는요. 갑하고 지금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을이요. 을이 승낙을 할 때 어떻게 승낙하죠? 1억 원에 승낙이에요? 1천만 원에 승낙이에요? 1천만 원에 표시대로 승낙을 하는 거예요. 을은 표시대로 승낙을 해. 갑의 표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요. 표시는 중요하지 않죠. 아, 나 아내가 얘기하죠. 아, 우리 내일 오늘 결혼 기념일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가면서 오, 그래? 알았어. 이따 저녁에 외식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해. 이렇게 얘기해. 아내가 그럼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 안 해? 안 해? 여전히 추리닝 바지에 양푼에다가 보리밥 비벼서 혼자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연속 보면서 혼자 눈물 짜는 거예요. 남편은 언제 들어와? 새벽 2시에 들어와. 왜요? 이 인간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약속 지킨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결혼기념일에 외식하자고 말을 했죠. 표시했죠. 그래도 표시를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 부부 사이에서는 뭐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하죠. 부부 사이에서는. 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약속 그래 외식하자 그래도 준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갈 것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양푼에다가 야채 이것저것 넣고 양푼 비비고 뭐죠? 보리밥 비비고 기름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배 터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부 이 우리는 재산법이죠. 재산법. 재산법은 부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지금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다. 원칙. 원칙 뭐대로? 표시대로. 표시대로 승낙을 한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요. 표시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얼마요? 천만 원의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성립했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나와. 이제 우리가 성립 요건 다음에 무슨 요건이 나오죠?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해. 법은 민법 총칙은 앞에서부터 계속 눈덩이야. 앞에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민법은 앞에서 눈덩이처럼 굴리면서 지금 와야 돼. 알겠죠? 눈싸움 해가지고 굴렸던 눈 없으면 큰일 나. 알겠죠? 그걸 계속 굴리면서 와야 돼. 성립 요건이 있으면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죠?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우리 방금 목적 있죠? 목적.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다시.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했죠? 그다음에 여기 의사 표시.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의사 표시 지금 하고 있잖아.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여기에 뭐가 있다? 109조 착오란 말이 나온 거. 착오. 착오란 말이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봐봐. 착오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성립 자체가 안 하면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첫날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뭐냐? 일단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갑의 입장을 봐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만 원의 계약이 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우리 내가 천만 원에 청약했으니까 천만 원에 성낙했으니까 계약 성립했죠. 성립했는데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 입장에 봤을 때 천만 원의 계약이 성립했죠. 응? 그러면 갑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갑은 어떡한다? 알았어. 내가 잘못해서 계약은 성립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1억으로 써야 되는데 천만 원 잘못 썼어. 착오를 증명을 해가지고 착오했다고 해서 뭐 하면 돼?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요, 연결이 잘 안 되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했던 것 앞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 있죠? 그림 노트 앞에 보면 법률의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나오죠? 그러면 효력 요건에 뭐가 나온다? 착오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착오는 무슨 요건에 있다? 효력 요건. 효력은 언제 효력이다? 성립하고 난 다음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 실수해서 천만 원에 사라고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표시대로니까 표시대로 승낙을 하죠. 그럼 표시대로 계약이 성립을 해. 그럼 갑은 너무 억울하죠. 일단 성립했으니까 갑은 뭘 한다? 알았어. 너가 나하고 천만 원의 계약은 성립했는데 사실은 내가 1억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같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응? 그래서
지금 첫날 강의하고 두 번째 강의 연결되죠?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또 연결이 돼. 내일 우리 또 민법이죠? 또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이건 어려운 건데 이것만 여러분 이해하면 민법 이거보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농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단 의사하고 표시가 있다. 마음속에 생각, 그 다음에 표시가 있다. 뭐가 중요하다? 표시. 누가 있을 때? 상대방 있을 때. 상대방 없으면 뭐가 중요하다? 의사. 가족 간의 관계로 뭐가 중요하다? 의사. 가족 관계 아니면 뭐가 중요하다? 재산법은 표시. 이걸 알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표시를 잘못했다? 그럼 상대방이 예스 하면 표시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면 무슨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착오의 문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성립을 했으나 착오를 이유로 뭐 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강의와 같이 쭉 연결되죠? 자, 그럼 다시 별거 아니니까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여러분, 의사 있죠? 의사.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요. 저기까지 가면 우리 실장 열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얘기해.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자,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청약과 승낙이 뭐가 있다? 합의가 있지, 합의. 합의. 합의가 있다. 또는 합치가 있다.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계약.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뭐를 원한다 그랬죠? 계약서 쓰는 걸 원해요? 대금을 원해요? 대금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금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사는 대금을 원하는 의사죠. 다른 말로 대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는 뭐냐?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여기서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죠? 법률 효과죠? 근데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요건이다. 기억나, 안 나? 요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법률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법률 효과는 뭐라고 한다? 효과. 뭐는 없어도 된다? 법률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아, 그렇게 얘기했어, 첫 시간에. 알겠죠? 얘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요. 법률 효과 의사인데 법률을 없애봐. 그럼 뭐라 한다? 효과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 중에 동일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의사를 뭐라 한다?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어디가 있어요? 밖으로 태어났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이거 뭐라 한다? 내심이죠. 마음속을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의사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라 얘기한다. 야, 너 진지가 뭐야?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너 생각이 뭐야? 너 진심이 뭐야? 물어보죠. 그걸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효과 의사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내심적 효과 의사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민법은요.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동일한 말을 쓰지 않는데요. 지금요, 여러분요, 여기에는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나올 거예요. 이게 기초서니까 너무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요. 봐봐. 여기 의사죠? 의사를 다른 말로 암기해. 의사는 뭐다?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그 다음에 진.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러면 시험에 뭔지,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뭐라고 해? 가다가 뭐라고 하냐?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표시. 표시는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한테 하죠? 그래서 표시를 뭐라 한다? 그래서 표시는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표시 행위라고 그래.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시죠? 그 다음에 표시는요, 어때요? 밖에 있죠? 이걸 내심이가 아니고 이걸 표시상.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거는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추단. 추단되는 효과 의사라고 얘기해. 표시하는 것부터 추단된 효과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요. 갑이 원래 생각은요, 1억이에요. 효과 의사죠? 근데 표시는요, 천으로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요, 을이, 응, 알았어. 항상 상대방은 뭐대로 한다? 표시대로. 응, 알았어. 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갑이 뭐라고 하냐? 야, 왜 천이야? 1억이지. 이렇게 얘기해. 나 너한테 1억에 청약했는데? 을이 문자 온 걸 보여줘. 천만 원인데? 이렇게. 어? 나 잘못했네? 이렇게. 어? 실수했네? 이렇게 얘기해. 갑이 실수했네? 미안해. 1억인데 천만 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을이 얘기하는 거. 을이.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냐? 이 말이죠. 너 나한테 표시. 표시가 얼마로 했다? 천만 원에 사라고 하지 않았냐? 어? 표시행위. 표시행위란 말은 뭐하고 똑같아? 표시하고 똑같죠? 표시행위란 말은 천만 원으로 살아가지 않았냐? 이 말이죠. 너가 나한테 천만 원으로 사라고 그랬지? 이렇게 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한테. 그 천만 원으로부터 추단이라는 건 뭐예요? 추측. 내가 추측해서 판단해보건데, 이 말이죠. 이걸 추단이라고 그래. 추측해서 내가 판단을 해보건데, 너의 생각, 효과서라는 거죠. 효과서는 의사잖아, 의사. 너 생각도 얼마일 것이다? 천만 원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천만 원에 사라고 그랬지. 너 생각은 1억인데 어떻게 나한테 천에 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이에요. 잘 봐봐.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1억이에요? 나한테 말은 천에 사라고 했어. 1억이에요? 나한테 천에 사라고 해봐. 어, 천에 사.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봤죠? 속은 지금 1억이에요? 그럼 내가 들었죠? 그럼 내가요? 응, 알았어. 천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말하고 간다? 와, 왜 천이야? 이건 1억인데. 나 1억으로 청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문자를 보여주니까 잘못됐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한다? 어, 나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갑이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안 받아? 뿔났잖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이제 을이 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천만 원에 사라고 했지? 천만 원에 사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너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내가 추측해서 판단을 해보건데, 너 생각도 천만 원에 팔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 천에 사라고 그랬지. 1억 원에 팔 생각이면 왜 나한테 천에 사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 행위로부터 추측해서 판단해보건데, 효과 의사, 너 생각도 천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대로 우리는 계약이 성립한다? 천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뭐대로? 표시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일단 암기해. 일단 암기해. 자, 의사와 같은 말. 의사,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의사하면 진위. 표시는 밖으로 나타내니까 행위,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알겠죠?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뭐죠? 이 말이잖아, 봐봐. 표시가 얼마나 지금 표시했죠? 천. 그럼 너의 생각도 얼마일 것이다? 천. 이 말이잖아요, 지금. 표시상의 효과의사란 말은 너 나한테 천에 사라고 그랬지? 너의 생각을 내가 추측해 본 건데 너도 천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상대방한테 좋은 감정이 있으면 좋은 말을 하죠. 상대방한테 나쁜 감정이 있으면요, 우리 밥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얘기해. 아무 생각 없이. 아,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대가하고 같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지? 안 먹는다 하면 되지? 근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밥 먹으러 갈까요? 아, 이거 내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상대방한테 그렇지 않아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게. 지금 이번 기회가 딱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한 것, 결정이 된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당신이 생각한 대로 밖으로 드러냈을 것이다. 천에 살아겠으니까 당신의 생각도 얼마일 것이다? 천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법의 용어로 바꾸려니까 어려워. 단지. 알겠죠? 자, 생각을 뭐라 한다? 의사,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진위. 표시는 밖으로 드러나니까 행위,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나와, 봐봐. 의사 표시가 어떻게 말하 무슨 말할 때 제목에 의사 표시가 저거
따라서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표시행위가 어쩌고저쩌고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의사 표시, 의사 표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서 책을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리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면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예요. 계속 몇 번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집에 가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책 붙잡고 공부한 거죠. 읽지 말라고요. 그걸 읽어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에요. 먼저 강의를 들어. 그래서 50점 정도, 40점 이상이 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좀 느리지만. 알겠죠? 그때 책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를 듣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고 책을 잡지 않고 법을 책을 보고 이해한다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을 빨리빨리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있어야 내일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또 나오니까 오늘은 오늘로서 족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어? 오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단 말이죠. 아시겠죠? 내일 또 똑같은 말을 또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치고 팔짝 뛰겠죠?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지 말고 그냥 암기하면 돼. 알았죠? 이건 내가 암기해 오라는 거 이건 구조니까 구조. 법의 구조니까. 알았죠? 의사와 같은 거 다시 한번 15번째 지금요. 의사와 똑같은 것은 뭐다?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진위. 표시는 표시,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지금은 다 암기가 안 돼도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거 지우고 결론은 지금부터 얘기해. 이것만 얘기하면 끝없어요. 그러면 세월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상대방 없는 거 뭐가 중요해요? 욕실에서 나 혼자 민법 선생님 욕 엄청 했어. 아, 그 인간은 뭘 가르치는 거야? 그래도 와가지고 내일 하고 나가지고 나를 보고 방긋 웃으면 나는 저분은 자세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 뭐 때 뭐만 보고? 표시만 보고. 집에 가서 또 뭐 하면 돼? 욕하면 돼. 그런데 내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무 문제가 없어. 상대방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지지 말잔 말이죠. 아시겠죠? 자, 상대방 없을 때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없을 때는 상대방이 없다 있다. 상대방 없을 때는 의사가 중요해. 의사가. 알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항상 이런 봐봐.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일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해. 법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1억인데 1천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다. 다르다 이 말이죠. 이때 상대방이 지금 있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은요 말하는 표의자. 이 사람 표의자죠. 표의자의 의사를 본다 표시를 본다. 상대방은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봐 표시를 봐. 표시를 보죠. 그래서 원칙은 표시를 봐. 표시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주의는 뭐대로 있다. 의사 표시가 다를 때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표시대로 이렇게 그걸 표시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시험 항상 여기서 나오죠. 상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중요시한 경우에서 그럼 봐봐.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가 중요하대. 그러면 의사는 1억이고 표시는 천만 원인데 상대방이 있는데도 의사가 중요하대. 그럼 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의사주의라는 것은 뭐다? 의사주의는 뭐가요? 표시를 신경 써 안 써? 그럼 표시는 무효로 봐. 뭐만 신경 써? 의사를 신경 써. 의사를 유효로 봐. 자, 별 문제 아니에요. 잘 봐봐. 지금요 의사하고 표시가 달라. 그런데 상대방이 있어. 이성 그냥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 의사대로. 왜냐하면 봐봐요. 나하고 둘이 친구예요. 둘이 친구야. 그냥 친구가요. 친구가 뭐냐면 이제 여기요 집을 사러 왔어. 땅을 사러 왔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이라고 얘기했어 친구한테. 그냥 친구가 곰곰이나다가 1억은 안 될 것 같다 해서 자금을 마련을 못 해가지고 땅을 안 샀어. 내가요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왔어. 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온 거야. 뭐 부동산 보면 다 그렇거든요.
똑같은 사람 미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 똑같은 땅인데 내가 친구가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 천만원을 얘기한 거야 나한테. 실수해가지고 천만원이라고. 그 나는요 분명히 얼마로 알고 있죠 지금? 1억이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요 저 사람 좀 실수했네? 그걸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천만원이면 천만원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상대방이 표의자, 말하는 사람,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는 의사대로 가는 거야. 내가 이미 며칠 전에 알았잖아요. 혹시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만 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말 잘못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고. 얼마다? 정근 전처럼 1억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요.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합의한 경우, 합치가 있는 경우, 의사가 일치했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그런 거 하죠. 내 앞으로 계약서를 쓰고 싶어. 내가 밀수인으로. 근데 내가 미수인의 계약서 쓰면 1가구 2주택이 돼. 그래서 내가 미수하면서 뭐라고 하죠? 계약서는 죄송한데 우리 시동생 이름으로 쓰면 안 돼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군데? 난데. 그냥 계약서 이름만 등기만 시동생 앞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갑하고 을인 거죠. 두 사람의 의사의 일치가 너하고 나하고 계약의 당사자인데 등기만 시동생한테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동생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가 있으면 일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생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이 건물의 소유자 누구다? 나다. 이 말 아니에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했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요 선의하고 악이란 말이 있고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느냐 무과실이냐 과실이냐 과실이 없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얘기하면 큰일 나. 우리 민법에서 선의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뭐를 모른다. 악이란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내가 죄송한데 이름이 뭐죠? 차유진 씨야. 내가 보면 유진 씨잖아요. 내가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은 저 누구지? 유진 씨잖아. 그러면 그건 악이라고 그래. 민법에서는 그냥 악이 그럼 뭐죠? 형법에서 악이 그럼 뭐요? 죽일 놈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고의라고 하거든요.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찔렀단 말이에요. 사람을 찔렀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고의의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걔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운전미숙으로 비 오는 날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인도를 덮쳐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죠. 그것을 말한다.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실이 있다고 얘기해. 응? 그거 완전히 달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뭐뭐를 알고 있다. 안다. 그러면 악이 모른다. 선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유진 씨는 참 선의스러워. 멍청하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유진 씨는 참 악의스러워. 수제자다 이 말이에요. 수제다. 천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악이에요. 악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 선이라는 거예요. 선의는 좋은 사람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법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또 내가 저 사람 알았으니까 악이죠? 악이니까 좋아요 나빠요? 이거 보면 나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쁜 게 아니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민법은. 그런데 봐봐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알 수, 여기 뭐요? 과실은 알 수 있다 여기는 안다 이 말이고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이 말이고 알겠죠? 이것은요 알 수 없었다 이 말이 알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선의는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과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과실이 없다 그래. 그래 항상 과실과 무과실은 선의에서만 나와. 악의에서는 절대로 뭐죠? 과실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실제로 우리 민법 봐봐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알았거나 이것은 악이거든요. 악이 알 수 있다는 것을 과실이거든요. 그냥 민법에서는 악이하고 과실을 그냥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악이어도 악이어도 과실이 있어도 똑같이. 악이어도 과실이 있어도 표시는 무효로 봐. 똑같이 봐.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법에서는 고의하고 과실을 구별해요. 아주 중요해요. 고의의 살인범은 사형시켜요. 과실치사 운전하다가 사고 나죠.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면 여는 금방이요 한 6개월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일부러 죽이죠. 사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민법에서는 악의하고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여기서 봐. 우리가 자기의 생각은 1억인데 표시는 1000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있다? 표시대로. 그런데요 의사대로 가는 것이 있다. 두 가지. 상대방이요 내 생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과 나하고 의사가 뭐한 경우? 일치할 때. 그대로 뭐대로? 의사. 그럼 봐봐, 지구상에는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어. 어? 그럼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그런데 의사주의는 의사대로거든요. 그런데 의사주의라는 것은 의사대로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 표시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표시를 무효로 하는 거예요.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주의는 표시를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런데 봐봐요. 자 표시주의는 뭐대로? 표시대로. 의사주의는 뭐대로?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그러니까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무효다. 알겠죠? 그럼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잠깐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건 잘 몰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107조고 108조에서는 약간 문제가 돼. 한번 보죠. 여기요. 봐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107조거든요. 107조 암기해야 돼.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니니 뭐예요? 진이가 뭐예요? 의사죠. 의사.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의사가 아니죠? 아닐 비자를 써서 아닐 비. 비 진이라는 거죠. 진이는 뭐하고 똑같다고 할까요? 진이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의사하고 똑같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표시했다는 거죠. 그럼 뭐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했다, 농담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 보통 뭐 그러잖아요. 누군가 사랑 고백을 하죠. 아,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너무 자기도 가슴이 벅차해. 나도 저 사람은 혼모했는데 나를 나한테 먼저 사랑한다 고백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요 나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요 저는 사귄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너무 좋은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걸 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농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를 독일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심리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제 앞으로 이제 유보란 말이 나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 집에 1층에 을이 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월세 30만 원 주고 사고 있는데 35만 원으로 이걸 올리고 싶어. 그런데 한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당장 5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이한테 가서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집수리 해가지고 월세를 한 5만 원 정도 올릴 건가 봐. 근데 미안한데 다른 집 알아봐. 방 좀 빼줘.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갑의 생각은 뭐냐? 갑은 차라리 너가 5만 원 올려주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가지 마 이건데, 뭐 한다? 심리는 뭐죠? 심리는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말인데. 알겠죠? 너가 나가지 말고 내 생각은 너가 돈 5만 원 좀 올려주면서 계속 살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니까 아마 우리 집 수리해서 월세를 남편이 올릴 것 같아. 미안한데 싼 집 있는 거 한번 알아봐. 이렇게 말은 알아봐. 나가. 표시죠. 나가.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은 뭐예요? 나가지 마 이 말이죠. 그것을 유보한다고 그래. 심리 유보. 즉 너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진이야. 그런데 말은 나가라고 그래. 그거를 말한다. 심리 유보. 그걸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진이 표시는 봐봐요. 이런 봐봐. 갑이요. 표의자죠. 표의자고요. 여기 을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그럼 잘 봐봐요. 갑이 청약이죠? 청약은 뭐요?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의사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근데 표시는 뭐라고 했죠? 나가라고 했죠? 나가라고? 그럼 이 상대방 있죠? 상대방? 상대방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 들어다? 원칙은 뭐 들어? 표시대로. 그래, 우리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래, 알았어. 오래 살았네. 나갈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만 집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흐르겠다? 표시대로. 그래서 비진이는 표시대로 흐르겠다? 응, 알았어. 나갈게. 그런데요, 이 상대방이요, 갑의 의사를 알아. 갑의 의사를. 갑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야, 그러니까 너 5만 원 올려달라는 말이잖아. 이렇게. 그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다 이 말이지. 알면은 뭐가 무효이다? 표시. 나가가 무효가 돼. 어? 뭐대로 있다? 의사대로. 5만 원 올려주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란 말이죠. 표시가 무효고 뭐대로 흐르겠다? 의사대로. 다시 내가 거짓말했단 말이죠. 비진했단 말이죠. 너 나가지 말고 5만원 올려줘 이 말인데 그 말을 못하니까 5만원 우리 올린대. 그러니까 다른 집 알아봐 그랬어. 나가. 원칙적으로 뭐대로 흐르겠다? 표시대로. 알았어, 나갈게. 근데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아. 알면 뭐라고 한다? 야, 내가 그러니까 5만원 올려달란 말이네. 알았어, 올리고 살게. 더럽다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다? 상대방이 내 의사를 뭐 해서 알았죠? 알았으면 얼마 주고 살면 되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대로다? 의사대로. 의사는 뭐가 무효이다? 나가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이걸 비진이라고 그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비진이는 개념을. 왜냐면 기본서가 나오면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요, 통정허위 표시 한번 볼까요? 통정허위 표시. 지금 개념이 중요하니까 통정허위 표시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하고 내일은 차고의 문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또 내일까지 또 연결하면 또 복잡해. 자, 통정허위 표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봐봐. 갑이요 A. A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1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안 갚으니까 갑이요 A가요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요. 경매 청구. 경매를 뭐라 한다? 그걸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 그러면 갑은요, 경매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고 그래. 경매를 당하지 않게 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아, 이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게 연결이 돼. 사익이다. 어?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첫 계약에서 불법 원인 급여이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여기요, 갑이요, 갑이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을과 짜고 이 말이죠. 이것을 통정했다. 통정. 이것을 거짓말로 가장이죠. 통정이나 가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거짓말 매매계약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을 앞으로 등기를 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요. 무효. 다시 이 무효를 말소하고 등기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똑같은 무효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등기죠. 우리 민법에서는요, 재산법을 다루죠. 재산법에서는 표시가 뭐냐? 표시가. 표시는 등기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알겠죠? 이걸 우리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는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계약서도 밖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등기를 뭐라고 한다?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다시.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봐. 이제 마지막으로. 통정이란 말이죠. 통정은 뭐다? 가장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보면 답이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죠?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 왜 무효인가를 봐야 돼. 뭐가 무효이다? 등기가,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어? 왜 무효인가? 갑하고 을하고 짰다고 하는 것은 뭐죠? 짜고 했단 말은 두 사람의 의사가 뭐를 했다?
일치했다. 둘이 짜고 했다. 일치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다시 봐봐. 일치했다는 말은 일치 발은 통정했다. 짜고 했다. 이런 말이죠. 통 둘이 짜고 했다. 통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일치했다. 두 사람이 짜고 했다. 통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통정에서 허위로 표시했잖아요. 거짓말로. 이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는 뭐 가지고 따진다? 표시만 가지고 따진다. 왜? 그럼 생각해 봐. 마지막 정리해요.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는 1억을 받았으면 좋겠어. 실수해서 나한테 천만 원에 사라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요 갑의 생각을 알고 혹시 잘못 청약한 것 같으신데요 이건 1억짜리만 몰라도 천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알아가지고 상대방한테요 1억을 줬어. 그러면 문제가 돼 안 돼? 아무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대로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의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입장에서. 왜? 의사는 1억인데 표시를 1000으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가장 뭐가 문제가 돼요? 표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표시를 상대방이 인정해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이자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 들어가는 것이다? 의사대로. 의사대로 간다는 것은 뭐가 필요가 없다? 표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표시는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했다는 말은 뭐냐? 둘이 짜고 했다. 짜고 했다는 말은 둘이 정을 통했다. 통정했다 이 말이죠. 그 통정했다, 짜고 했다, 가장했다. 가장. 그러면 이 말이 다 무슨 말이다? 의사가 일치했다. 의사가 일치하면 뭐 들어간다?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지구상에는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의사를 모르는 경우 그럼 표시대로 간다는 말이고 표시를 모르는 경우 뭐 들어가? 의사대로 간다는 말이라니까. 어? 그러니까요 이 내가요 내가 상대방의 의사를 의사에 인정했다 의사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의사대로 가죠. 의사대로 간다는 말은 뭐는 무효라는 거예요? 표시가 무효라니까요. 이제 알았죠? 이 지구상에는 여자는 의사고 남자는 표시라니까. 의사고 표시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의사 아니면 표시예요. 의사가 무효면 의사가 무효면 표시대로란 말이고 표시가 무효면 의사대로란 말이라니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의사가 일치했다 일치했다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의사대로 간다는 말은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라는 말이에요. 표시대로 간다는 말은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의사가 무효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의사고 표시밖에 없어.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해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 들어가면 돼? 일치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의사를 알았다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표시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냐? 결론 통정은 뭐로 간다? 통정한 대로. 통정하는 말은 의사 일치죠. 일치한 대로. 그러면 일치한 대로 가니까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유효냐 무효냐를 얘기할 때 의사 표시에서 유효냐 무효냐는 표시가 유효냐 표시가 무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유효이다. 상대방이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상대방 알았죠? 그러면 표시가 무효이다. 뭐 들어가니까? 의사대로 가니까. 이해됐죠? 통정은 통정은 둘이 통정했다는 말은 의사가 일치한단 말이죠.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가죠. 일치한 대로 가니까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비진이 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비진임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의사 일치죠? 그럼 뭐가 무효이다? 표시는 무효이다. 통정은 뭐로 통정이다? 의사가 일치를 통정이라고 그래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왜? 뭐가 일치하니까? 의사가 일치하니까. 통정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장했다. 가장. 통정했다. 짜고 했다. 의사가 일치했다. 같은 말이라고. 그냥 짜고 했다. 의사가 일치했다.
통정했다, 가장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대로예요. 의사대로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 다시.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원칙적 표시대로. 그런데 상대방이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알죠? 표시가 무효. 그 다음에 통정은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통정은 뭐다? 의사의 일치. 통정이란 말,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통정이란 말은 둘이 짜고 했다, 의사가 일치했다, 합의가 있는 것을 통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통정했단 말은 의사가 일치니까 일치하면 무조건 일치한 대로 간다고 그랬죠. 일치한 의사대로 무조건 가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어도 그 의사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 보면 상대방의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거나 의사가 일치하거나 통정하거나 짜고 하면은 뭐대로? 의사대로. 의사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이렇게.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것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 그런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우리가 의사는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 진이라고 같은 말이고, 표시는 표시행위, 표시상의 효과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같은 말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을 언제 하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한다. 그런데 항상 상대방이 없을 때는 따질 필요가 없다.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 있는데 아무 말이 없이 의사 표시가 일치하잖아. 아무 말이 없는데 무조건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 항상.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항상 뭐라고 나온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상대방과 짜고 했다, 상대방과 통정했다, 상대방과 의사가 일치했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무조건 뭐대로다? 일치한 의사대로. 그럼 의사니까 표시는 항상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자, 표시주의는 뭐대로? 표시대로.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왜? 의사주의는 뭐대로? 의사대로. 표시주의는 뭐대로? 표시대로. 그러니까 의사주의는 의사대로니까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이렇게 돼. 그런데 지금 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돼. 우리는 표시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의사표시 본질론의 문제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고, 표시주의를 규범적 해석과 연결이 되고, 규범적 해석. 의사주의를 자연적 해석과 연결이 돼. 자연적 해석. 자, 표시주의는 규범적 해석과 연결되고, 의사주의는 자연적 해석. 의사, 그러니까 의사는 생각이니까 자연 상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규범이라는 게 뭐죠? 규범? 일정한 규칙이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힘. 미치는 힘. 이것을 우리는 힘은요, 힘을 힘역자로 쓰죠. 그래서 규범력이라고 그래. 법은 규범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이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힘, 그걸 규범력이라고 그래. 이런 봐. 여러분, 우리 학원에 수강증 가지고 계시죠? 오늘 민법 강의 들어보니까 제한테는 절대로 승산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 수강증 가지고 다른 학원에 가면 강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말한다. 우리 학원의 수강증은 우리 학원에만 미치는 거예요. 그걸 규범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보면요, 이런 봐봐. A라고 하는 여학생이요, 담배를 피우고 있어. 우리 옆집 아닌데, 우리는 102호고 우리는 102호인데, 102호하고 우리하고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는데 그 집 딸내미가 담배 피우고 있어. 오락에서 훈육한다고 뺨을 때렸어. 돼? 안 돼? 안 돼. 훈육은, 가정교육은 어디에 미쳐? 102호에만 미치는 거예요. 102호를 벗어난 것은, 그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에요. 규범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규훈육했다가 뺨을 때리면 그건 처벌받는 거예요. 폭행죄로. 알겠죠? 그래서 규범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이 일정한 범위에 미친다는 것은 의사를 얘기해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 그래서 표시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뭐라고 하고? 자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의사는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 표시는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대로다? 표시대로다.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대로 가는 경우 있죠? 의사대로 가는 것은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어느 경우에 표시가 무효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꼭 그런 말 나와 법에. 문제 꼭 그렇게 나온다고.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랬거나 일치했다, 합의가 있다, 짜고 했다, 통정했다,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대로다? 의사대로. 그러면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이해 되셨나요? 알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것이고요. 내일은 여러분요 어디를 볼 것이냐면 내일은요 같이 이거 봐야 되니까 이용도 여러분요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면 내일은요 108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하고 돼 있나요? 여러분요 여기서부터는 너무너무 쉬워요. 이제 내일부터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머리를 써야 돼요. 암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구조를. 그러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끝이니까요. 내일은요 여기 그 착오하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대리 가장 중요한 대리까지요. 대리에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와. 그래서 대리 작년에 세 문제 올해 세 문제 작년에 네 문제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오늘 강의는요 뭐 가볍게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